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배우죠. 글로벌 콘텐츠 팬들까지 사로잡는 최민식 배우입니다. 네, 여기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믿고 보는 배우, 대배우. 자, 우리 최민식 씨 먼저 오른쪽부터 봐주시고요. 오른쪽 끝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아도 얼굴에 서사를 담고 있는 배우분이시죠? 네, 정면 아래쪽. 네, 최민식 배우님 손인사도 한번 해주시죠. 손인사, 아, 좋습니다. 오른쪽, 그리고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신 쪽으로 다시. 다음은 김고은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네, 이번에 파묘에서 정말 파격 변신을 한 김고은 배우, 원혼을 달래는 무당 화림으로 변신했습니다. 네, 고은 씨, 늘 즐거운 포토타임을 만들어주는 우리 김고은 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늘 정말 멋진 수트를 입고 오셨는데요. 오른쪽 끝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아래쪽. 자, 이번에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역할인데요. 우리 고은 씨도 손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왼쪽,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잠시 모실게요. 네, 이번에는 유혜진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화면에서 예를 갖추는 장사 영근 역을 맡았습니다. 유혜진 배우님 정말, 예, 작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받고 있는 명품 배우죠. 네, 반갑습니다. 오른쪽 끝쪽까지 봐주시고요. 정면, 그리고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네, 좋습니다. 손인사로 오른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왼쪽도, 아, 좋습니다. 유혜진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배우분들 모두 모시겠습니다. 최민식 배우와 김고은 배우, 배우 단체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아, 세 분 모두 다 한 분 한 분, 예, 그걸 이끄시는 분들인데, 아, 이 대배우와 대세배우가 만났습니다. 네, 조금만 가까이 서주시고요. 네, 최민식 선배님께서 먼저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저쪽입니다. 정면,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 세 분을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세 분 자체가 사랑입니다. 김고은 씨가 한쪽 한쪽 해서 하트를 만들어 볼까요? 양쪽, 그렇죠. 자, 좋습니다. 자, 그 시선 그대로 고은 씨 이겨내야 합니다. 자, 오른쪽 봐주시고요. 그리고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자, 정면 아래쪽, 사랑 그 자체. 네, 자, 세 분 그 자리에 계셔주시고요. 장재영 감독님 모십니다. 자, 배우분들의 박수를 받으며 장재영 감독님께서 무대 위로 오르고 계십니다. 자, 감독님과 함께 단체 촬영 진행할게요. 역시 몸을 살짝 펴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사도 부탁드리고요. 네, 좋습니다.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을 봐주시고 파이팅도 한번 해볼까요? 자, 파묘 파이팅! 아, 좋습니다. 자, 경문을 외는 무당 봉길역의 우리 이도현 배우가 오늘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그 마음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도현 배우, 네. 자, 이도현 배우의 등신대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사진을 찍어볼까요? 좋습니다. 네, 왼쪽부터 우리 이도현 배우도 살짝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맞죠. 아, 좋습니다.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이도영 배우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도영 배우 마음을 잘 받았고, 이도영 배우가 지금 파이팅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파이팅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파이팅. 네, 아쉽지만 우리 이도영 배우는 국가의 부름으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저희가 네 사진을 저 파묘 로고와 함께 마지막으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묘 타이틀 로고를 주시고요. 자유롭게 네 분이 예, 우리 파묘 타이틀 로고 뒤쪽에서 이렇게 함께 네, 촬영하겠습니다. 네, 중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멋진데요. 자, 시선만 왼쪽으로 좀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을. 자, 이제 정면을 보시고 파묘 파이팅을 외치겠습니다. 파묘 파이팅!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 감사합니다. 무대 옆쪽에서 잠시 예, 대기해 주시고요. 무대 위로 등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민식 배우님부터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영화 제작 보고회는 정말 오래간만에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예, 이렇게 날도 스물스물하니 이렇게 이제 스산한데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고은 씨. 아, 네, 안녕하세요. 파묘로 인사드리게 된 김고은입니다. 아,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혜진 씨. 예,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 자주 뵙게 되네요. 저번 주에 뵙고, 예. 예, 예, 파미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혜진 배우입니다. 네. 자,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영화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감독님과 배우들의 인사만으로도 왜 2024년 최고의 기대작인지가 느껴지는데요. 자, 일단 궁금합니다. 감독님, 파미 어떤 영화입니까? 네, 그 파미는 그, 미국에 있는 그 좀 수상한 집안에 그 이장 의뢰를 받고 그 파묘를 이제 주인공들이 해서 이제 일어나는 아주 미스테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오컬트 미스테리 영화입니다. 오컬트 미스테리 영화다. 그걸 또 장재영 감독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더욱더 궁금한데요. 자, 어서 빨리 동양 무속 신앙과 맞닿아 있는 직업들을 가진 이 최고의 베테랑 캐릭터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도 보지 못한 네 분의 캐릭터죠. 이제 파묘를 하나하나 파헤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깅 토크, 파묘 파탈 앙상블을 파헤치다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력적인 캐릭터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볼 텐데 먼저 만나볼 캐릭터는 상덕입니다. 네, 자, 캐릭터 소개 앞서서 참 공교롭게도 파묘가 출연하신 네 분 배우 모두가 첫 오컬트 장르 도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식 배우님은 지금 데뷔하신 지 35년 만에 첫 오컬트 장르라고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역할 자체가 40년 경력의 땅을 찾는 풍수사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최민식 배우님의 그 장인 정신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인물인가요? 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평생을 풍수를 이제 직업으로 삼아서 해왔던 사람이죠. 약간 속물근성도 있고. 돈 많이 준다고 그러면은 이제 뭐 설령 조금 좀 안 좋아도 좋다고 그러고 뭐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 인물을 제가 이 영화를 출연 섭외를 받았을 때 참 마음에 들었던 게 그래도 이 사람이 반평생을 그래도 이 일로 먹고 산 사람인데 그 땅을 대하는 태도
땅에 대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 그 세계관, 이거는 명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서는 절대 그 땅에 대한 그 가치와 그 고귀함과 어떤 그것을 이제 유지하는 그런 점들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정말 직업의식 면에서 최민식 배우와도 참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판타지가 가미된 이야기를 현실로 끌고 오는 최민식 배우의 얼굴이 서사고 개연성이다라고 장재원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게 사실 오컬트 장르에서 보기 힘든 드문 그런 표현인데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 선배님께서는 그 일단 그 캐릭터와 되게 시나리오를 보시고 이렇게 하나가 되세요. 네, 그래서 하나가 되시고 그리고 선배님이 세상을 지금 최민식 선배님이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이 또 연기를 대하는 태도가 되게 이 김상덕이라는 캐릭터의 그 땅을 대하는 태도와 이게 되게 약간 되게 비슷한 그런 혼연일치가 되는 듯한 그런 기분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정말 케아일체를 보여주는 우리 최민식 배우의 연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고은 배우가 연기한 원혼을 달래는 무당 화림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무속인 캐릭터 첫 도전이었어요, 고은 씨. 네. 화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뭐 외적으로든 아니면 연기면에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신경을 썼는지. 일단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 직업적 특성과 그리고 그 이행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 퍼포먼스들 그리고 주문을 뭐 경문을 외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징을 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그러니까 어설퍼 보이면 안 된다는 그 강박이 굉장히 강했고 왜냐하면 어린 나이지만 그 젊은 무당이지만 굉장히 능력이 있고 인정을 받고 또 프로페셔널한 그런 무당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좀 잘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네. 진짜 완전한 도전이 될 것 같고 정말 많은 관객분들이 놀랄 것 같은데 사실 이 고마움은 박정민 배우한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사바를 함께한 박정민 배우가 이 김고은 씨와 감독님 이 파묘를 연결해준 큐피드였다고요? 네, 그냥 박정민 배우가 한참 됐어요. 그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드라마를 찍고 있을 때 그냥 갑자기 대뜸 전화 와서 파묘라는 대본을 꼭 한번 봐달라고. 그래서 저는 아직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심지어. 그래서 그게 무슨 대본인데? 이랬는데, 이제 사바의 감독님이, 너를 너무 원하는데, 너가 이제 그 대본을 거절할까봐, 내가. 죽기도 전에. 미리 내가 지금,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했더니, 자기가 가장 뭐 사랑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장재원 감독님이 예, 사바를 함께하면서 너무 행복했고 인간으로도 너무 사랑하고 뭐 이러면서 막 몇십 분 동안 계속 얘기를 네 했어요. 그래서 예, 그게 이제 시작이 되긴 한 거죠. 아, 박정민 배우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있는 것처럼 예, 진짜 고마운 마음을 전해 봅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예를 갖춘 장의사 영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진 배우님은 파미오를 촬영하면서 실제 그 육을 수습하는 법도 배우면서 장의사 캐릭터를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영근에 대해서 좀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영근은 대통령 장례를 치를 정도의 최고의 실력을 갖춘 장의사고요. 그래서 뭐 실제 그 현장에서 현장이나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실제 그 장의사이신 분한테 그 유골 수습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많이 좀 배웠고요. 예, 그리고 이제 표현할 때도, 그 최고의 또 장의사니까 그 답게 좀 어떻게 하면은 몸에 밴 모습으로 낯설지, 어설프지 않게 보일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늘 진짜 그 캐릭터를 그 사람으로 표현해주는 예, 유해진 씨 또 이번에 또 새로운 도전이었는데 아, 지금 보니까 장의사 연근과 풍수사 상덕 그리고 화림과 봉길의 파트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세 배우와 정말 대배우의 만남인데 실제로 또 이분들의 케미 그리고 또 작품 속에서 이분들의 케미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문을 외우는 무당, 봉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도현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좀 놀라셨죠? 네, 오늘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제가 맡은 캐릭터 봉길을 직접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봉길은 화림과 함께 이 수상한 묘를 둘러싼 사건에 뛰어드는 신의 무속인입니다. 실력은 물론 외모까지 다 갖춘 요즘 젊은이, MZ세대의 무속인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리고 빼먹을 수 없는 저의 특별 역할은 바로 화림을 보디가드처럼 든든하게 지키는 거였는데요. 화림 씨 어떻게 저 든든했나요? 저희 무속인 듀오 봉길과 화림은 거액의 돈을 벌기 위해서 악한 기운의 묘를 이장하면서 기이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과연 이 사건의 배경은 무엇이고 또 그 실체를 어떻게 밝혀나갈 것인지에 집중해서 봐주시면 더욱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화림과 봉길의 케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전 작품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저의 새로운 연기도 새로운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 파묘의 봉길 역의 배우 이도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도현 씨, 네 영상으로 짧게 만났지만 너무 반갑네요. 지금 역할에 대해서는 이도현 씨가 이제 봉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 지금 스틸을 보면 지금 굉장히 이제 화려한 예 지금 화려한 지금 저게 뭘까요? 경문일까요? 감독님 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팔에 있는 네 저 경문이 그 자기 몸을 보호하는 예 그 축경의 예, 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굉장히 화려한 외모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연기, 뭐 또 이도현 배우한테도 굉장한 도전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한, 아까 이제 얘기를 했죠. 또 하나의 역할이 화림을 모시는 역할이다. 어떠셨나요? 네, 제 제자인데, 방금 화림 씨라 그래가지고 조금 놀랬습니다. 아, 사제지간이군요, 사제지간. 네. 아, 네네. 저를 굉장히, 네. 잘 모셔주는 그런 제 제자고 호흡은 어땠나요? 호흡은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고 또 또래다 보니까 예, 친근하게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MZ세대라는 말을 이도현 씨가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MZ 지금 뭔가 케미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최민식 씨와 유해진 씨의 케미가 있는데 유해진 씨 어떠셨나요? 두 분의 케미. 아, 예, 그, 화림하고 봉길 역할처럼, 그렇게 파트너라면은 또, 저희는 또, 최민식 선배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파트너. 맞아요. 오랜 시간 같이, 작업을 했던 그런 파트너인데, 사실 처음에 이제, 그 오랜 시간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세월이 좀 관계에 녹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낯설지 않게 역시. 예, 네, 근데 뭐, 그런 면에서는 진짜 걱정을 하나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경림 씨가 말씀하셨듯이, 어느 역할이든지 이렇게 녹아 계신 모습이 있잖아요. 그쵸.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관계에서 그, 형으로서 선배로서의 그런 게 녹아 계시고, 너무나 처음부터, 그래서 너무 편했습니다. 상덕과 연근의 케미는 녹아 있는 케미였다. 네. 아, 녹습니다, 지금도. 예. 살살 녹아요. 네. 그 우리 유해진 배우와는 네. 일제시대 때부터 만나서 정말 그 정도로 그 외군들과 싸우고 네, 네. 정말 다양하게 만나셨죠? 네. 예. 봉오동 전투에서 네 맞습니다. 자, 두 분의 살살 녹는 케미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컬트 미스터리 한 획을 그 파묘의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오컬트 미스터리 세계관을 열다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자, 파묘는 무속신앙을 바탕으로 한 세계관의 특징입니다.
이 파뮤라는 신선하면서도 이 오컬트의 정점을 보여줄 예, 소재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데 장기훈 감독님, 어릴 적 실제 경험에 의해서 이 작품이 탄생했다고요? 예, 그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되게 맨날 이렇게 밟고 막 올라가고 그 근처에서 놀던 어떤 묘를 이제 고속도로가 생긴다 그래서 그 묘를 이제 이장하는 거를 구경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오래된 그 한 100년 정도 넘은 걸로 아는데 그 무덤을 사람들이 직접 파고 거기 막 흙 냄새와 색깔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정말 그 안에서 뭐가 나올까 했는데 너무너무 오래된 나무관을 이렇게 꺼내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하는 거를 봤을 때 그 관에서 느껴지는 너무너무 호기심과 그다음에 약간의 무서움과 이런 아주 복합적인 그런 감정이 항상 있어서 그 참 제가 관을 참 좋아하는구나. 예, 제가 관 패티시가 있는 것 같아요. 영화를 찍을 때도 예, 참 관을 찍으면 그렇게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때 어릴 때 그 기억을 좀 영화에 담아보고 싶었어요. 예. 그 어릴 적에 실제 장재현 감독님이 어린 장재현이 봤던 그 파묘의 순간이 지금의 이 파묘가 탄생했던 그 시작이었는데요. 자, 전작들을 보면 사바에서는 기독교와 불교 등 이 종교에 관한 세계관이 있었고요. 그리고 검은 사제들에서는 엑소시즘 소재가 있었는데 이번 파묘만의 차별점은 뭘까요? 네, 이 파묘라는 영화는 사실 종교에 관한 저희 영화는 아니에요. 아니고 오히려 되게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그리고 우리 이 사람들에 대한 그런 땅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종교에 관한 영화는 아니고 예, 또 파묘만의 장점이라고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네. 파묘에는 파묘를 이게 영화를 만들 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예,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할 때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때 극장에 가서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마스크를 쓰고 극장 가서 영화를 보고 이럴 때 아, 왜 이렇게 힘들게 영화관에 와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영화관에 와서 꼭 봐야 되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심플하고 직관적이고 몰입도 있고 체험적인 그런 극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최대한 많이 담아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아주 제일 영화적이고 체험적인 그런 영화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작품에 비해서. 오컬트 외길 인생 장재현 감독님이 사명감까지 넣어서 만든 영화 파묘입니다. 정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순간인데요. 특히나 이 오컬트 장르, 오늘 이 파묘라는 영화를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 감독님께서 장례 지도사 자격증에 도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유혜진 씨 알고 계셨나요? 그 전 몰랐었어요. 사실 제가 땄어야 되는,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건데. 네. 아마 그 영화 촬영하면서도 두 분이 대화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선배님이랑은 사실 서로 개그만 많이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개그를 예, 많이 예, 주고받았어요. 선배님은 이미 그 되게 너무 오랫동안 연기 생활을 하셔서 사실 그냥 정말 알아서 다 잘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의존하고 찍었어요. 그렇게 알아서 다 잘하기까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자, 우리 한국 오컬트 예, 하면 이 장면은 사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굿 장면을 최민식 배우님께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대살굿 장면을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꼽아주셨죠? 예. 예. 어떤 이유인지 좀. 굿 하는 거 보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예. 요즘은 뭐 미신이라고 이렇게 좀 터부시 되고 좀 이렇게 뒷전에 밀려난 그런 어떤 하나의 장르인데. 예전에 많이 했죠. 네, 저는 예전부터 그 굿을 하는 모습을 동네에서나 또 저희 집에서도 하고 예전에 이제 노인분들은 이제
무속신앙과 좀 가까운 생활 패턴이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예전부터 공연을 보는 것 같았었거든요. 하나의 퍼포먼스 같은. 네. 기승전결이 있고 카타르시스도 있고 나중엔 다 울잖아요. 근데 이 대살굿 장면이 우리 파묘에서 굉장히 아주 굉장히 그 볼거리와 더불어 그 내포하고 있는 그런 어떤 느낌들이 아주 좋아요. 거기에 우리 김고은 배우가 와 보셨죠 이거 이거. 네, 네. 저는 그래서 와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 이러다가 진짜 투잡 뛰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이 돗자리 까는 거 아닌가 이거? 이거. 영화 찍다 어디 가는 거 아닌가? 네, 네.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네. 그 신을 찍을 때는 진짜 우리 유해진 배우와 저는 떡을 드시면 그 주변에 언저리에서 얼쩡얼쩡대는 거였는데 어이 몰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했어요. 네, 막 그냥 네. 칼을 그냥 막 어휴. 이야 네. 좋습니다. 너무 우리 김경훈 배우의 그 저기 파격적인 그 모습이 아주 이 영화의 또 백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굿 장면과 함께 파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제작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아 정말 대박이네요. 이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관객 여러분들은. 자 파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영상을 예, 보고 오셨는데 아마 기자님들께서도 영상 보시고 나서 기대감이 더 많이 높아지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제가 파묘를 스크린에 존재하게 만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사판사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민식 배우님도 아까 말씀하셔서 영상에서도 또 그렇게 투잡을 뛰는 거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대살굿. 김고은 씨, 오늘 공식 석상이니까 얘기를 해 주시죠. 투잡 뛰는 거 아니죠? 아, 네. 일단은 배우 생활을 더 열심히 해보고요. 네. 안 되면 고려해보겠습니다. 고려해볼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다는 겁니까? 이 장면, 강렬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준비 과정이 있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일단 대살굿이라는 굿 자체가 굉장히 큰 굿이고 또 터프한 그런 굿이기 때문에 사전에 감독님과 또 그 무속인 선생님들과 함께 동선도 짜고 리허설도 몇날 며칠에 걸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작을 넣을지 말지부터 이 퍼포먼스를 할지 말지를 또 왜냐면 퍼포먼스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어떤 게더 나을지 뭐 이런 것들도 상의를 하고 또 뭔가 제 신이 내 받을 때 그런 몸짓이나 이런 춤 사위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예. 예, 정말 그 선생님 집에 자주 찾아가서 밥이 되게 맛있거든요. 네. 선생님께서 밥 함께 먹으면서 예, 밥을 먹으면서 이제 배웠습니다. 정말 가정 방문을 하면서 배운 대살구 장면인데 유해진 씨는 옆에서 직접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아니 생각지도 못해 확 들어오시네. 예, 예, 진짜, 저한테 만약에 그 배역이 맡겨졌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 현장에서 이렇게 찍고 있을 때 보면, 와, 난 저거를 저렇게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정도, 왜냐면은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왜냐면 하루 종일 찍거든요. 하루 종일 찍고, 근데, 그 굿뿐만이 아니라 또 뭐 경을 또 외우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공을 들여야 나올 수 있는 그런 배역이거든요. 그래서 참, 다시 한번 가자. 감독님도 되게 욕심이 많으신 분이라. 다시 한번 가자 했을 때 정말 뭐 하나 이렇게 좀 찌푸리지 않고 그거를 옆에서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정말 세 분 모두가 그 본인의 그 역할, 그 진짜 장인의 모습들을 보이기 위해서 진짜 예,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이런 노력들이 빛을 발하려면 미술이라든지 공간이 또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야만 그 안에서 또 펼쳐지는 모습이 더 어우러졌을 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자, 특히 파묘가 진행되는 그 산꼭대기 묘터는요, 1200평 면적의 오픈 세트로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감독님,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있었나요? 예, 그게 설정이 이제 산꼭대기에 있는 묘인데, 묘가 되게 독특하게 생기진 않았어요. 제가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렇게 막 산에 있는 묘를 이제 막 로드뷰 같은 걸 보면서 이렇게 막 다닐 때 그 봤던 그냥 평범한 묘인데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은 뭔가 그런 스산한 그런 묘를 이제 구현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원래는 산꼭대기 묘로 이제 만들어서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씬이 되게 힘든 씬들이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촬영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제 산꼭대기로 가면 이제 겨울에 눈이 오고 이러면 이제 좀 많이 힘들어서 그냥 정말 그냥 오픈 세트를 지어서 정말 나무도 심고 CG로 좀 할 수 있었는데 최대한 좀 하기 그러니까 최대한 좀 진짜 같은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실체처럼 나무 그 풀도 가을 이제 계절에 맞게 다 그렇게 좀 많이 세팅을 해서 미술팀이 참 잘해주셔서 좀 꽤 리얼하게 잘 찍힌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미술팀과 또 장경 감독님이 함께 굉장히 리얼한 공간을 만들어냈고 여기에 조명과 음악 등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신 것들이 많죠 이번 파묘. 예, 그 파묘 때 이제 뭐 촬영, 조명, 미술 뭐 모든 것들을 제가 이번 작업을 할 때 전작과는 정반대의 스타일로 작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작들에서는 어떻게든 예쁘게 찍고 되게 좋은 그림을 찍으려고 한 컷 공을 들여서 찍었었는데 이번 파묘는 뭔가 안 보이는 걸 찍 담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되게 어떤 기운이 좀 담겨야 되고 배우들의 에너지가 담겨야 되고 그 기세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세들이 있는데 이 컷들이 합쳐져서 그리고 이 씬들이 합쳐졌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이상한 에너지를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림을 찍는다는 게 아니라 배우들의 에너지와 그 공간에서 에너지 그런 거를 막 눈에 안 보이는 걸 찍으려고 해서 사실 되게 현장에서 불확실성에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면서 그건 나중에 음악까지 붙여봤을 때 느껴지는 건데 그 불확실성에 기대서 가는 게 되게 어렵다는 생각에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는 작업이었어요. 너무 힘들. 갑자기.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그 정말 베테랑 배우들과 정말 이 배우분들이 그 몫을, 제 몫을 한 80%는 다 해주셔서, 아, 그나마 굉장히 좀 잘 선택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얼마나 치열하게 촬영을 하셨는지가 지금 느껴지고요. 정말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려면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는 거거든요. 예. 우리랑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얘기는 전혀 그런 얘기죠? 그 얘기 아닙니다. 선배님, 아닙니다. 저희 되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표현을 할, 이건 진짜 무조건 극장에 가서 스크린으로 직접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계시는 사실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따로 있죠.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파고 또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것과 마주하다 토크입니다. 제가 요거는 짧고 굵게 여쭤볼게요. 이 험한 것, 사실 세 글자밖에 안 되잖아요. 험한 것. 근데 이 세 글자가 주는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김고은 씨, 험한 건 뭡니까? 파미오에서. 자, 지금. 잘만 부탁하면 다 얘기할 것 같은데요. 예.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허망. 이쁘던데. 이쁘던데요? 지금 약간 교란 작전인 것 같은데, 예. 말이 좀 잘 통했던 것 같고. 말이 잘 통했다고요? 네. 아무래도 무속인으로 나오다 보니까. 예, 네, 저는 뭐, 말이 잘 통했다. 어떻게 얘기를, 말을 하지 마. 감독님, 험한 것 힌트 좀 주시죠.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이고, 그리고 영화에 아주 좀 주제를 내, 자, 그 존재 자체가 영화에 되게 주제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빌런이죠. 예. 영화의 주제를 내포하고 있는 강력한 빌런이다. 자, 우리 최민식 선배님께서는 예뻤다라고까지도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건 교란작전이죠. 글쎄요. 어, 글쎄요 나왔습니다. 어, 왠지 한 번만 더 부탁드리면 다 말씀해 주실 것 같지만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험한 것과 극장에서 마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묘. 사실 계속해서 또 파고 또 파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부터는 그 파는 걸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고의 기대작 파묘에 대해서 궁금증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궁금증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류타임즈 조정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배우분들한테 질문 드릴게요. 그 지금 이제 이동현 배우까지 포함해서 오컬트 장르는 지금 처음이라는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이 좀 배우분들 다 다양한 장르에서 각각 많이 연기를 해보셨잖아요. 근데 오컬트 장르만의 좀 매력이라든지 이번에 오컬트 장르를 하면서 이거는 좀 뭐 힘들었다 좋았다 하는 점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민식 씨. 오컬트 장르 처음이신데 오컬트만의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하시면서. 저는 원래 이런 무서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영화 잘 안 봐요. 무서워가지고. 그러실 수 있죠. 많이 시달려가지고. 근데 장재현 감독 때문에 했어요. 그 전작들을 너무 잘 봐가지고. 굳이 오컬트라고 해서 물론 호기심은 있었죠. 호기심은 있었는데 특별히 어렵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좋았던 점은 뭡니까 그러면? 장재현 감독의 연출 처음부터 끝까지 이 형이상학적이고 이 추상적인 이런 소재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현실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것도 아주 영화적으로 그걸 만들어 나가는 조각해 나가는 과정을 보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 많이 배운 것도 있고. 예. 그리고 그 뭐 어떤 영화의 영화 연출 감독들이 자신의 작품에 소홀을 하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가는 듯한 그 작업을 때로는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할 때 좀 어느 정도 그냥 놓아버릴 수도 있는 것이 없었어요. 집요하게 그걸 물고 늘어져서 그걸 본인이 원하는 조건이 될 때 그리고 배우들 연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든든해요. 그쵸. 배우들이 의지할 사람은 감독밖에 없거든요. 사실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감독이 사령관이 든든하게 현장을 지휘하니까 저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최고의 극찬인데 지금 약간 장정 감독님이 눈물을 글썽이는 것 같은데 되게 감동적인 순간인데요. 지금 예 사바 때 많이 우셔서 이번에는 예 네 예 선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많이 부족했는데 근데 그 참 이번 현장 기자분 질문이 있는데 아무튼 저도 선배님과 유해진 선배님, 공원 씨한테 진짜 경험이 많은 배우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베테랑들이시죠. 그 많이 기억, 저도 헷갈리면, 정답을 헷갈리면, 제가 배우들한테 그런 적은 처음인데, 아, 저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 회의 한번 해봅시다. 함께. 그래서 막 회의를 해서 그렇게 찍은 날도 있고 해서 제가 정말 되게 뭐라고 할까, 체면 안 차리고 되게 기대서 해서 되게 많이 웃었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좋네요. 얘기만 들어도. 고은 씨, 오컬트의 매력 어땠나요? 아,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촬영 들어가기 훨씬 전에 이제 대본 받았을 때부터 왠지 이런 장르의 영화 촬영장에 가면 무서울 것 같고 뭔가 그쵸. 진짜 귀신을 보면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의 나의 삶은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일단 감독님이 집사님이시라고 하시고 하니까 이제 한편으로 마음이 좀 놓이기도 했고 근데 현장이 정말 재밌었어요. 정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이제 선배님들과 감독님이
그 개그 욕심이 또 있기 때문에 유머러스 하죠 또. 예. 네, 한마디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거든요. 촬영 외에는 웃을 네, 곳이... 그렇죠. 현장에서 정말 많이 웃었고 그래서 뭐 힘들었다? 혹은 뭐 체력적으로 힘들었다?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가 잘 기억에 남지도 않고 또 오랜만에 저는 지방에서 긴 시간 촬영하는 영화였는데 그 시간이 진짜 여행 간 것처럼 너무 즐기면서 재미있게 찍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참 좋은 기억입니다. 예. 네. 자, 웃음과 즐거움의 중심에는 늘 이분이 계시죠. 유해진 씨. 오컬트 장르의 매력, 이번에 느끼셨나요? 뭐 장르를 떠나서 그냥 이야기가 되게 신선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장 감독님은 어떻게 그릴까, 어떻게 이게 표현이 될까가 상당히 좀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 분야에 진짜 독보적이시니까, 그리고 진짜 장인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떨 땐 그냥, 턱 맡기는 마음 편하게. 그러고서에 찍혀놓은 그 결과 이렇게 가편집된 거를 봤을 때, 참 묘하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미장센도 참 어디서 보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예. 정말 독보적인 묘한 작품의 탄생, 파묘입니다. 또 아까 마이크 받으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파 비미지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장재현 감독님이랑 김고은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장재현 감독님은 이제 김고은 배우를 꼭 그 역할을 캐스팅하고 싶으셨던 이유 좀 궁금하고요. 박정민 배우님에게는 좀 따로 전화를 부탁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김고은 배우님은 그 이후에 시나리오를 받아보고 시나리오 자체는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출연을 확정하시고 나서 박정민 배우님에게 좀 감독님에 대한 조언을 좀 따로 들은 게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중심에 박정민 배우가 있는데요. 일단 감독님, 김고은 씨여야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일단 그 고은 씨가 이 역할은 일단 좀 쉬운 역할이 아니에요. 예, 쉬운 역할이 되게 기술적으로도 되게 어려운 역할이고 영화 후반부에도 그렇고 되게 기술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또 그래요. 근데 제가 김고은 씨를 김고은 배우를 사바 이 개봉할 때 시사회 끝나고 뒤풀이 자리에서 탁 그러니까 한번 멀리서 봤어요. 저 멀리서 몰래 봤죠. 예. 몰래 봤는데 몰래 보고 그냥 그 한 커트로 시나리오를 써내려고 갔어요. 예. 근데 이제 저도 박정민 배우한테 계속 물어봤죠. 교회 그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데 무당 역할을 줘야 되는데 이거를 참 잘 접근을 잘 해야 되겠다 해서 박정민한테 고기를 많이 사줬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고 그리고 촬영 그러니까 캐스팅 확정되고 나서도 연락을 하셨죠. 이제는 박정민이 잘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워낙 바쁘셔가지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고은 배우님. 예. 시나리오 보시고는 어땠어요? 대본을 보고는 일단, 상상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막 있고, 내가 이 역할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좀 처음에는 어려운 대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대본을 사실 여러 번 걸쳐서 감독님 만나기 전까지 여러 번 걸쳐서 읽었거든요. 그때 이제 왜냐면 질문을 해야 되니까 또 감독님 만나면 그래서 여러 번 읽어봤을 때는 되게 재미있는 대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하게 되면 정말 잘해야 되는 역할이겠다라는 좀 정말 잘해내야 되는 그런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정민 씨랑도 또 감독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근데 제가 그렇게 뭐
연락을 자주 하진 않아요, 누구에게도. 그래서 사실은 뭐, 따로 또 연락을 해서 감독님 어떠신지는 물어본 적은 없고, 네. 네, 그냥 하게 됐어, 고마워, 그냥 이런 정도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박정민 배우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예, 그런, 예, 분들이 많습니다. 자, 또, 혹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신동아 김지영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영화 기대되고요. 그 오컬트 장인이라고 아까 얘기하시던데 장지영 감독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그 저는 사실 CG 없이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다가왔는데요. CG 없이 사실 쉽게 갈 수도 있는데 CG를 안 쓰시고 영화를 완성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오컬트 장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오컬트에 집착하고 계시는 이유가 또 있는지 두 가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 일단 CG가 돈이 많이 들어요. 네, 돈도 많이 들고 뭐 그렇긴 한데 이 사실 이 뭐 제가 이거 이런 이 영화를 막 오컬트다 막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찍진 않고. 사실 이런 류의 소재와 이런 류의 이런 장르, 오컬트라 불리는 이런 장르가 되게 현실 판타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현실이 발붙지 않고 뜨게 되면 되게 쉽게 그냥 CG를 하게 되면 이게 되게 많이 CG에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그렇다고 뭐 CG가 뭐 한 컷도 없다는 게 아니라 최대한 CG를 절제하려고 많이 했던 게 그 미묘한 실제감이 영화의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배우분들도 그렇고 배우분들도 그냥 스크린 블루 스크린에서 연기하는 거거나 아니면 그냥 어떠한 그냥 가상의 뭔가를 두고 연기하시는 것보다 실제 보여주고 연기를 담는 게 제가 감독으로서의 최대한 배우들을 대하는 예우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또 접근했고 그렇게 파묘를 좀 대했었고. 네. 그리고 저는 사실 뭐 다들 비슷한 영화를 찍는다고 말을 하는데 저한테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주의 영화라고 생각하고 작업에 임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런 뭐 오컬트라는 뭔가 이렇게 규정되는 게 조금 부담되긴 하는데 제가 이런 어떠한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에 대해서 계속 좀 몰입하는 이유는 제가 어디선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요즘 이렇게 되게 나이 들고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요즘의 모든 것들이 다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게 합리주의와 그런 어떠한 계산들과 이런 걸로 다 마치 기계들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거를 되게 느껴요. 모든 걸 다 계산하고 있고. 근데 저는 사람은 그게 진짜든 아니든 오늘도 제 영화를 위해서 제 건강을 위해서 새벽 기도로 가시는 그런 부모님이 있는 게 되게 너무너무 인간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무속, 제가 교회, 기독교인이지만 이렇게 무속 신앙이라든가 그런 교회에서 그런 종교적인 뭔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많이 잃어가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장르에 집착한다기보다는 사람의 다른 면을 계속 보려고 인간의 좀 다른 곳을 파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좋습니다. 장르에 집착하기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에 집중하는 감독님의 답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손을 한 번 더 드셨는데 기자님, 네, 마지막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간스포츠 이세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재원 감독님하고 유해진 배우님께 질문 드리는데요. 네. 네, 이제 우선 장재원 감독님 이제 봉길역의 이도현 씨 스타일링이 좀 특이한데 좀 이제 생각하신 캐릭터의 전사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제 유해진 배우님은 이제 유글수수법도 배우셨다고 하셨는데 뭐 연기를 하시면서 캐릭터에 중점을 두셨던 부분이 있는지. 네.
네, 고맙습니다. 그 전사가 있나요, 봉길? 예, 그 제가 그 사바를 할 때 같이 친하게 지냈던 그 무속인 중에 한 분이 전직 야구 선수, 야구 선수, 그 대학교 때 야구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신내림을 받아서 이제 무속 그러니까 무속인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너무 삶이 힘들고 그 과정 중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온몸을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런 글씨들로 문신을 실제 하고 있는 분을 보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인물들의 전사가 잠깐씩 나오는데 그런 그분을 보고 이 이도현 씨가 연기한 봉길 캐릭터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글자를 새긴. 네. 자, 우리 유해진 씨 같은 경우는 유골 수습법도 예, 직접 배우셨는데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나요, 캐릭터? 뭐 유골 수습하고 그런 거는 사실은 되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필요할 때에 정말 막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장의사이신 분한테 그때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 배웠고요. 그 전반적으로는 그런 그 제가 유골 수습하는 거라든지 어떤 장례를 진행하는 거라든지 그것과 그리고 최민식 선배님이 했던 상덕 역할과 그러니까 기술적인 제가 장례사로서의 그런 기술적인 그런 것과 이 상덕과의 그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되게 늘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그냥 중점을 두었던 것 같아요. 기술도 늘 해왔던 사람처럼 관계도 늘 만났던 사람처럼 예 거기에 그렇게 보이기를 좀 원했습니다. 네, 감독님 첨언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유해진 선배님 그 촬영한 지가 되게 오래돼서 그러시는데 선배님의 그 캐릭터와 선배님이 해주신 게 정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선배님이 저한테 이 작품을 처음 할 때 자기는 관객과 가장 가까이 있는 캐릭터를 해주겠다라고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 왜 모든 감독들이 다 유해진 중독이 있는지 예. 이번에 중독되셨나요, 장재원 감독님? 아, 저는 진짜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유승환 감독님이랑 최동훈 감독님이 아, 유진 선배님 중독성이 있다고 하는데 표현할 수 없는 네. 진짜 중독 은근히 돼요. 예, 네, 그래서 아무튼 혜진 선배님이 하신 연근 역할은 가장 정확한 그런 뭐라고 할까 영화 서사에 있어서 관객과 가장 가까이 있는 관객들이 느끼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딱 관객과 가장 가까이에서 관객들을 좀 안내해주는 그런 캐릭터를 해주셨어요. 저도 네, 그러면서 너무 감탄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예, 그 행동과 관계가 딱 그냥 그 사람이 알싸한 매력이 있는 우리 유해진 씨 예, 이번에도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 보여주셨고요. 갑자기 통닭이 먹고 싶네요. 네, 오늘 점심 메뉴입니다. 자, 아니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이 정말 그 장인 정신 있는 풍수사 상덕으로 우리 최민식 배우님이 분하셨는데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흙맛을 보시더라고요. 흙맛을. 근데 그 흙맛을 보는 그 행동이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최민식 배우님, 이 그 좋은 땅과 악지의 흙맛이 다른 건가요? 궁금하세요? 네. 500원? 아, 이러실 거예요, 정말. 예. 저도, 제가 영화 촬영을 하면서 먹었던 그 흙맛은, 그, 우리 미술팀이 콩가루를 잘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과자 부스러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달달하니 맛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그, 풍수사,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명당이나 좋은 자리는, 약간 구수한 맛이 마치 된장처럼 그리고 음지 그리고 좀 이렇게 악지. 좀 예, 악지라는 표현은 사실 예, 웬간에서는 잘 쓰지 않는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별로 좋지 못한 아니요, 기운이 왠지? 흐르는 땅은 쇠맛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그게 어떤 땅의 어떤 그 기운과 그런 형세를 판단할 때 주로 쓰는 건 아니고, 예,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런 퍼포먼스가 어떤 나름대로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의뢰인들이 같이 갔을 때 이렇게 딱 한번 예, 뭐가 흙 좀 먹는다고. 뭐 이상해지는 건 아니니까 바람에 이렇게 왠지 더 전문적으로 보이고 뭐 그런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실제 그런 일을 그런 행위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이 진짜 배우분들이 얼마나 그 역할을 착붙하기 위해서 이런 디테일한 노력들을 하셨는지가 느껴지는 대답들이었습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아쉽지만 이제 저희 파묘한 제작 보고회를 마칠 시간입니다. 끝인사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리 최민식 씨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또 장재현 감독을 필두로 해서 저희 전 배우 스태프들이 힘을 다해서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 예. 그러니까 어떤 선입관을 갖지 않으셔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컬트다, 무섭다, 뭐 무시무시하다, 험하다, 뭐 그거보다는 비록 민속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어봤지만 아까 장재현 감독이 얘기했던 어떤 종교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적인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걸 소재로 해서 저 제 개인적인 해석은 어떤 자연에 대한 땅에 대한 예, 사실 풍수도 인간을 이롭고자 이롭게 하고자 예,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예, 예, 길흉 화복에 예, 관여하는 예.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예, 그리고 조상, 묘 이런 어떤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 그리고 생각들, 감성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재미진 예, 영화를 이야기를 만들어냈으니까 한번 그냥 즐기시러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즐기시러 극장에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고은 씨. 네, 저희 영화 파묘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선배님들과 좋은 배우 후배를 만나서 너무 행복했던 현장이었고 그만큼 피땀 눈물이 들어간 영화이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는 만큼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자신 있으니 2월에 꼭 극장 찾아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혜진 씨. 네, 말씀드렸듯이 되게 신선한 이야기라서 전 참 좋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느끼기엔 신의 물고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참 기묘하고 또 모습을 드러냈을 때 이야 처음 보는 느낌? 네, 그러면서 또 재미도 있고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보러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현 감독님. 예, 그 뭐 예고편이 나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되게 막 무서울 것 같다 뭐 그러는데 뭐 무서운 장면이 없진 않거든요. 근데 보통 무서운 영화를 찍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영화가 흘러가야지 이게 영화가 무서울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전부 다 전문가들이에요. 그렇죠. 예, 뭐 귀신 입장에서 보면 가해자들. 예, 가해자들. 아, 귀신 입장에서 보면 네. 가해자들인데,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막 되게 막 무섭게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장면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지만 꽤 손에 땀을 질 거라는 거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 많이 해주셔서 괜찮습니다. 네. 예, 2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파도파도 미담과 재미만 있는 파묘한 제작 보고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장재원 감독님과 세 분의 배우분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로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아래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파묘한 제작 보고에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